막 쳤는데도 뒤로 안 그래도 이제 반대편으로 가죠. 이쪽으로 왜 팔이 자꾸 저기 이제 앞으로니까 여기로 갔어요. 근데 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보드를 누르니까 제 보드가 바람에 의해서 저를 덮쳤어요.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연속 두 번 하다 보니까 리시가 제 몸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 가장 위험한 건 당황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보드를 잘 잡고 있으니까 제 몸은 떠요. 그 리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가 저하고 떨어지지 않고.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 좀 안심이 돼가지고 천천히 풀면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당황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거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여기도 저기 그 바다 나가실 때 오늘처럼 파도가 많이 나는 거는 나가는 자체가 어려워요. 나가는 자체가. 제가 타는 건 둘째치고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 연결하시는 방법 아세요? 리시하고 제 몸하고 연결하는 방법. 복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리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허리에 차는 건데 우리 발목에 차거든요. 허리에 차는 리시가 있는 거죠? 네. 그거. 허리에 차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요. 레이싱 할 때나 프리스타일 할 때 저거 많이 써요. 이게 발목에 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 스레드 이렇게 넓은 쪽이 있어요. 이게 이쪽이 발목, 이쪽은 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발목에 차실 때, 이 줄 바깥 부분이, 이 부분이 복선 앞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거 단단히 내셔야 돼요. 복선 앞에 있는 부분, 밖으로 오게. 내 몸 밖으로 오게.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드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스트랩이 3중이거든요. 세 번 그 접착을 하셔야 돼요. 먼저 풀른 다음에 여기 끼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끼우기 전에 한번 저기 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여기가 항상 이렇게 넘어지면 자꾸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달아가지고 끊어질 것 같은 경우 있어요. 항상 처음에 보셔야 돼요. 만약에 끊을 것 같으면 다른 걸 교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물을 타는데 내가 딱 넘어지면, 보도하고 나 순간적으로 처음에 딱 일단 멀어져요. 그때 탁 치면서 끊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항상 체크를 하시고, 리시도 마찬가지, 리시도. 이런 부분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뭐, 닳거나 그래가지고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하시고. 자, 하셨으면은,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드하고 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파도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밀고 가도 되는데 파도가 오늘처럼 있잖아요. 저기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다 들어가실 때 헤드를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뒤에서 밀으세요, 이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가 그러다가 파도가 오면은, 여기를 눌러도 돼, 앞에. 그러니까 뒤에. 그러면은, 앞에가 떠요, 이렇게. 그걸 파도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파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 파도를 뚫고 나가시면 돼요. 파도가 셀 때는, 누른 다음에, 파도가 나한테면은, 점프트 해야 돼요. 보드는 넘어갔는데 나는 파도를 맞아간 데가 뒤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파도가 좀 세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파도를 뚫고 나가시고, 내 무릎 정도 만약에 물이 전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정도 깊이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거기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실 때 처음에는 어차피 바닥에 내 발이 닿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뭐 처음 하시는 거니까 보드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뭐 양반 자세를 앉든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도 많이 앉으시는데 근데 남자들은 이게 사실 아파가지고 발목도 그렇고 하기 어렵거든. 근데 뭐 자세가 뭐 좀 아까 해드린 것처럼 앉든 아니면 양반 자세를 앉든 상관없고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손잡이 여기가 가운데 중심. 그러니까 엉덩이가 여기 있고 손잡이가 여기.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그 위치도 봐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보드를 타고 있나. 이게 타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가 있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센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볼 때 체크를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보드를 타고 있나. 자, 그 다음에 보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드에 저기 올라갔으면은. 앞으로 가실 때 이 패들링이 한쪽으로만 눈을 젖게 돼 있어요. 패들링이 한쪽으로만 돼 있잖아. 요 부분이 브레이드거든요. 이게 물에 잠기는 부분인데 이게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들링 패들을